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빔 패밀리의 영광을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아노1492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노1492 정품이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정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밤! 보자, 자유게임. 오케이. 일단은, 한 놈 딱 한 다음, 초반에 평화에다가 하이정은 약한 거 딱 하나 선택해 놓을 거예요. 한 놈은, 저쪽에 저거 헬레나가 좋겠구만. 자, 그리고 매우 큰, 뭐, 많은 하고, 섬 난이도 쉬운, 뭐, 많이 하려고 중립생은 많은, 오케이. 만들어 놓고, 퀘스트. 자주 출연. 환불비 전불 화재 끄고 역병 끄고 낙내하고 버리고 놔두고 회오리 밤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켜놓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부두창고를 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 위에 꺼놔. 이건 켜놓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억수로 쉬운 난이도가 돼버렸지만 뭐 알바입니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정품 게이드 추천과 절차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복전쟁을 위하여 전쟁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방송이 9시 시작이지만 요즘 들어 정신이 없다보니 막 10시 시작, 10시 20분 시작 막 이러고 있네요. 뭐! 전 패밀리를 집결시키시오. 현재 버퍼링 없을 겁니다. 현재 버퍼링 확인되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버퍼링 걸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갑시다. 요즘 사람이 죽은 거는 비경대가 머리에 열심히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영창에 보내버리던지 하겠어요. 일을 안 하는구만. 갑시다. 물론 제가 방송을 뜸하게 한 이유도 있겠지요. 요 마우스 두둠칫 두둠칫. 영창이 또 안그래도 팀스 통신본부에 영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훌륭하구만. 오신 분은 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가봅시다. 빠밤! 다수를 올려라! 좋았어. 작고 크고 아름다운 내 쪼매난 말이 워역이 있구먼. 좋아요. 자, 처음에 해야 될 건 아주 간단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부 작업장을 하나 지어주고요. 그 다음 이걸 여기다가 이어줍니다. 그 다음 적절한 곳에 목재소가 있었으면 하네요. 자, 적절한 곳에 목재 별목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칸 더 늘려서 옆으로 연결해 줍니다. 으흠, 됐어. 이 상태로 시작하도록 하죠. 억수로 쪼매난 섬이지만 이 정도면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무관할 것 같네요. 보자, 별목소 됐고. 보자, 이게 색, 이게 여섯 칸이었나? 오랜만에 하니까 아노도 기억이 잘 안 나. 뭐, 일단 되는 대로. 원래는 제일 큰 섬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설정을 똑바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건설해 먹고 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짓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랄라랄라랄라. 자, 지어주고 총 이게 8칸인가?
하나 둘 여섯 칸이네. 여덟 칸이 되도록 지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중간에 총 여덟 칸이 돼야 중간에 이제 뭐냐 귀족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면은 먹고 사시기 때문에 참 귀찮지만 이렇게 해놔야 합니다. 됐습니다. 초기 준비 끝났고 이젠 열심히 시간 돌려서 자재 먹으면 돼요. 벌목소에서 열심히 신나게 나무를 캐고 있으니 우리는 좀 기다리면서 구경이나 하자고요. 보자, 이거였나? 오랜만에 갖고 키가 다 기억이 안 나네. 비켜. 아, 됐어. 동전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봅시다. 나무를 캐고 있고 우리 작은 작은 무언가는 생겼습니다. 뭔가 시티가 새서 커졌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 내 알바인가. 안 깨지네. 역시 뭐냐 키보드 14,000원짜리는 영 불편하구만.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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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나무가 좀 생겼으니 촉촉. 아, 좋아요. 일단은 목재를 좀 더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제재소를 늘리고 제재소 착착 됐어. 거의 완벽하구만.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아노는 정말 부금이 좋은 게임이지. 자, 제재소 뭐냐 코드코어 나가신다. 군대는 원래 처음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노란 게임은 처음부터 군대 갖고 난리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는 게임 극 후반에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예 초반에는 군대라는 게 없거든. 배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전투용 함선을 있어도 물론 이제 소형 함선밖에 없죠. 좀 뭐냐 이제 움직이는 육군 육상 병력을 보려면은 게임의 극 후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뭐 방법이 없지 뭐. 이 게임이 원래 이런 게임이니까. 아노를 잘 모르시나 보군요. 나무 17개 톡톡톡 해갖고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향신료 또 돌라고 난리 부르스 칠건데 그것도 갖다 둬야 되고 뭐 할건 억수로 많아요. 해야될건 정말 많습니다. 오신 분들 한 분도 어서오세요. 비버님 어서오세요. 다음에 저쪽에 저 영어떼기님 어서오세요. 저희 비경대의 모든 닉네임은 어지간해갖고는 한국어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은 절대로 안 읽어드려요. 왜냐 난 영어를 모르기 때문이지. 나는 절대로 영어를 혐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어로 된 닉네임은 읽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두시기 바라고. 날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알 거야. 어지간했건 영어 닉네임이 여기서 살아남긴 정말 불가능하다고. 어쨌든가 저쨌든가 나무가 착착 들어오니 보기가 매우 좋습니다. 기다려보죠. 일단은 저기 신전 있는데부터 먼저 발전을 시키고 자 갑시다. 그래서 어지간해갖고는 우리 패밀리에는 간부 중에는 영어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영어로 된 뜻은 있어도 한글 패치를 다 시켜버리는 BM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으로 합니다. 어서오세요. 하이 BM. 오늘따라 말이 정말로 많지만 뭐 언제나 그랬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언제나 그랬듯이 BM은 말을 짓고 전쟁을 치고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은 아프리카에 약쟁이 비행 검색하시면 본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BM님 해적 플레이는 가능한가요? 해적 플레이는 가능합니다만 유튜브를 안 보고 왔구만. 웬만해 가서는 유튜브 안 오고 가서 보고 오세요. 물론 본방에는 본방에 있어야죠. 아, 좋아요. 어쨌든가 저쨌든가 오늘도 열심히 마을 심시티를 열심히 해봅시다.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가 말이죠. 자, 일단은 이제부터 벌써 향신료 가져오라고 지금 뭐냐 야가 공갈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저희는 답이 없어요. 그냥 꼭 향신료 사다 갖다 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도 없잖아. 정말 답이 안 나오네. 배를 살려면 저까지 가야 되는데, 우와, 우리 망한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
보자. 배가 없어가 선단이 없어가 초반 머리에 향료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군요. 우린 망했습니다. 꼬라지 보니까 오늘 고생길 하나 바짝 반짝반짝하게 열리는군요. 멋진 일이에요. 아주 좋아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내 집은 도대체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용사 비행과 약쟁이 비행은 어머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느 채팅방에 서신지 만에 하나 지금 채팅 시청자가 만약에 한 5명 이하로 있다 그러면 본방이 아니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제가 시청자가 아무리 안 된다 한들 5명이 안 되겠습니까? 빠밤밤. 비행님 할 거 10분마다 얼음 리필하기, 나랑 밥 말아먹기, 덥다고 말하기. 그렇죠. 10분마다 덥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 방 온도는 오늘 또 29도입니다. 와우! 배무님 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다니까. 본방 아닌데 가 있는 신분들이 생각되나 좀 됩니다. 된다니까. 정말 이게 자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돼. 왜냐면 아이디를 이전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재밌고 신난 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풍기 옆에 두 대 틀어놨어요. 여긴 대구입니다. 대구에 뭘 바라겠어요. 그냥 여긴 뜨겁습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29도인데 선풍기 에어컨 다 틀어도 안 돼요. 그냥 포기할 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지요. 야, 향신료 내놔. 향신료 내놓거라. 근데 향신료를 사갖고 할 그게 그 상황은 안 되는데. 좋았어. 일단은 중앙 물류창고 하나 짓고. 물류창고를 하나 지어주고.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착착착착착 할 거니, 이제 뭐 걱정을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은 사과인데, 사과인데. 여기다가 사과 농장을 하나 건설해 놔야겠습니다. 사과 농장 착착. 보자. 여기서 보자. 생산 단지를 일자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구만. 자, 만듭시다. 요렇게 해서 여긴 전부 다 생산 단계 중간. 원자재는 밖에서 만들어질 거고 안쪽으로 가서는 더욱더 큰 무언가들이 들어오겠죠. 보자. 언제나 임마 이거 뭐냐, 이거는 개떡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건설하는 걸 매우 추천합니다. 언제나 이건 개떡이에요. 일단은 여기 한 개 좌측 하나 얹어놓고 하나 둘 셋 딱 해놓고 그 다음 두 개째 하나 둘 셋 네 개 딱 챙긴 다음 자리가 뭐 상당히 좀 좁네. 언제나 여기 자리는 개떡이었으니까. 됐어. 사과밭 준비 끝. 자, 사과주 만들어서 집어넣고. 오신 분들 화입니다. 어서오세요. 부이사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기 쏘시면 안됩니다. 저기는 본방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이제 시청자가 5명 이하 있는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본방이 아니니 약쟁이 비엠 다시 재검색해주시고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다시 적어놓을까? 내가 적어놔야 되겠습니까? 적어놓지 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본방이 아닙니다. 여긴 본방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데 막 여기는 본방이 아니다 라는 글자가 보인다 그럼 본방이 아닌 겁니다. 약쟁이 비행 검색하고 다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신 분들 와입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어쨌든가 뭐 해보도록 하지요. 야, 향신료 내놔. 향신료를 판다면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아따, 굶어 죽겠다. 자, 빨리 다 캐와. 자, 신나게 캐와. 사과 주스가 문제가 아니구만. 자, 우리 동네에 벌써 시민이 살기 시작했답니다. 멋진 시민이에요. 이제는 삼 제작지를 또 때려 만들어야겠네요. 정말 멋진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고기가 없어요. 죽겠습니다. 부유사님 어서오세요.
자막을 보는 건지 아니면 켜놓고 가만히 있는 건지 순삭치킨님은 그냥 가서 매니저 하세요. 예.